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방전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전기를 한번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 방전기는 이 별도로의 이 충전기 없이 그냥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방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전기는 꼭 이 M7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M7 전용 방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전기와는 달리 이번에 만들 때 추가로 회로가 들어간 건 없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방전을 위한 100W 저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팬을 돌리기 위한 오토 승강압 장치, 오토 승강압 회로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회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쿨러하고 이렇게 쿨러하고 그 다음에 이 방열판이 두 개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XT60 단자 꽂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어는 이 M7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M7 전용 방전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 M7은 방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10W거든요. 10W고 맥스 3A 정도 범위 내에서 방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방전하는 공구 배터리나 다른 기타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 방전할 때, 또 대용량 배터리들 방전할 때 보면 이 M7 가지고는 방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0W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방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방전기는 저번에 제가 1차로 방전기 만들었던 방전 파워가 50W급이었거든요. 100W 저항을 이용해서. 그래서 12V하고 그 다음에 18V 스위칭해서 이제 방전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방전기는 100W 저항을 이용했지만 좀 안전을 위해서 한 60W에서 70W 정도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W까지 쓰게 되면 굉장히 열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이 심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00W 저항을 사용해서 한 맥스 70W 정도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립을 해서 한번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냉각 팬은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 밑에 여기 저항도 굉장히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히트싱크 하나 달고, 여기서 또 팬이 지금 보면 이쪽이 흡유해서 이쪽으로 반대편에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쿨링이 되면, 위아래가 쿨링이 되면 아마 이제 쿨링 능력이 좋아서 좀 더 파워를 높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70W 정도를 맥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한번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립을 다 했고요. 이 네 개 나사만 쪼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거는 그냥 제가 스티커 있길래 붙였고요. 지금 작동하는 거는 이쪽은 XT60 단자죠. 그 배터리가 이제 충전기에 이제 연결이 되고, 충전기에서 다시 이제 방전기로 연결되는 부위가 이제 XT60 단자 이쪽이고요. 나머지는 연결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 방전기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뭐가 좋냐면 이 M7이 좋기 때문에 이 M7을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 연결하고 이쪽에 이제 방전기 연결하는 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 이제 방전할 배터리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방전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전기는 M7만 쓸 수 있고, 이 M6D는 불가능합니다. M6D는 방전 기능이 15W에 3A 정도 되거든요. 맥스. 그런데 얘는 익스터널, 그러니까 외부 부하를 연결해서 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얘는 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 있다면, 내부의 저항을 통해서 하는 방전, 인터널 방전, 그 다음 리사이클이죠.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할 배터리가 있고 다시 충전할 배터리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방전할 배터리의 에너지를 다시 어떤 충전할 배터리, 뭐 대용량 배터리 그런 거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재충전하는 리사이클 모드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있고, 이 M7은 이제 두 가지에 더해서 바로 이제 익스터널, 외부 방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걸 써볼 거고요. 자, 이 메뉴를 보면, 자, 이 배터리를 연결하고 나서, 방전할 배터리를 연결하고 나서 지금 보면
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차지 충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전이 있고 스토리 차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공구 배터리를 특히 이 공구 배터리를 스토리지 전압이 3.7V 또는 3.8V 사이에 이제 전압으로 이제 맞춰지도록 방전을 하고 싶으면 이제 스토리지를 누를 텐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거는 기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리튬 이온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차징이고 방전 디스차지 모드를 이제 익스터널로 선택을 했습니다. 외부. 그 다음에 엔드 볼티지는 3.75V 내가 정했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3.75V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제 충전도 해야 되니까 차징 커런트는 얼마로 할 거냐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차징 커런트 익스터널로 2.5A 방전하겠다. 그 다음에 외부 방전 부하는 약 70W 정도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면 왜 자 하면 지금 보면 스타트가 없어요. 스타트가 이거는 이런 그 스토리지 차징은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진짜 그 파워를 연결하고 방전은 내부 방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내부 인터널로 바꾸면 여기 스타트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순수하게 이제 이쪽에는 파워를 연결해야만 작동이 되는 거죠. 단 방전은 내부 방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방전을 해야 됩니다. 방전 디스차지. 그 방전을 하면 이거는 스토리지 방전이 아니고 그냥 방전이에요. 진짜 방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6V예요. 엔드 볼티지가. 그러면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3.7V로 나 3.8V 하고 싶은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방전기에 물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전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튬 이온을 이제 리튬 폴리머로 바꿔주세요. 리튬 폴리머로 바꾸면 자 디스차징이고요. 디스차징 모드는 내부 방전이 아니라 저항을 이용한 내부 방전이 아니라 외부 방전기를 돌리겠다. 엔드 볼티지는 3.7이 있습니다. 적당하죠? 우리 3.7에서 3.8V 사이 이제 스토리지 전압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3.7V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스차징은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되고요. 자, 외부 파워는 제가 70W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 방전 커런트를 얼마를 높이든 간에 이 70W 범위 내에서 전류가 정해집니다. 내가 10A 입력하더라도 방전을 10A 하더라도 하라고 명령하더라도 70W 범위 내에서 방전 전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방전이 되고요. 그 70W 이하의 방전 전류를 선택하면 그 방전 전류로 예를 들면 40W다 그러면 40W로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튬 폴리머로 바꾸고 엔드 볼티지는 3.7, 디스차지 모드는 익스터널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서로 요 양쪽에 XT60 단자 연결하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여기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XT60 단자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쪽 M7에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전압부터 볼까요? 지금 19.63이고 각 셀별 전압이 3.9V입니다. 그래서 이걸 3.7V까지 내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디차징 모드고 다시 리튬 폴리머로 세팅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7V 이게 맥스가 3.7이에요. 리튬 폴리머의 엔드 볼티지가 디차징 그게 이제 리튬 이온의 스토리지 전압과 같죠. 그 다음에 방전 전류는 처음에 2.5A 한번 해볼게요. 2.5A 해보고 나중에 좀 더 와트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오케이 하면 지금 여기는 팬이 돌아가죠. 자 보시면 여기 팬이 돌고요. 여기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금 팬이 좋은 걸 안 써서 이제 저렴한 걸 써서 그런지 좀 기울였을 때 소리가 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전 전력을 보면 지금 보시면 48.4W 방전이 되고 있죠? 48.4W? 여기 아래 지금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48.4W.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제 전류를 2.5A라고 지금 했잖아요. 요거를 좀 더 10A 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맥스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10A 됐지만 보시면 70W 내에서 여기 보면 10A가 안 되죠. 68.4, 68.7에서 69 여기서 멈췄습니다. 70W 아까 맥스 이제 외부 부하가 70W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70W 이상 안 갑니다. 아무리 내가 전류를 많이 높게 세팅하더라도 장점이죠. 이 장치가 아주 좋습니다. M7이. 지금 보면 셀 밸런싱을, 방전도 밸런싱을 하면서 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지금 약 한 70W인데 아마 엄청 잘 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팬 소음이 좀 나지만 어차피 제가 방전기, 지금 ISDT 방전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방전기 돌리면 소리 더 엄청 심하거든요. 걔도 200W급 방전기인데 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원래 방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약간 여기 지금은 따뜻합니다. 따뜻. 그래서 이 장치는 70W가 맥스일 것 같아요. 안전하게 쓰려면 70W. 그래서 지금 방전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 방전이 잘 되죠. 이제 3.65A지만 지금 나중에 3.7이었죠. 우리 그 세팅한 전압이, 스토리지 전압이 3.7V 근처에 가면 이 전류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밸런싱을 하면서 딱 이 전압을 3.7V 맞춰주고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전류가 굉장히 낮아질 때는 어차피 와트가 그때는 높지 않겠죠. 몇 와트급만 되겠죠. 그때는 이 팬이 다 꺼집니다. 팬이 다 꺼지고 그 작은 방전 와트로 순수하게 공랭으로 이제 열이 냉각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M7이 아주 유용한 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외부 방전기 익스터널 모드로 60W, 70W급? 지금 70W죠? 70W 방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최종적으로 끝날 때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이 외부 방전기를 이용하면 이 꼭 이 툴 배터리는 제가 이렇게 개조를 해야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전이 되겠죠. 근데 일반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미 이렇게 세팅된 것들 있잖아요. 그건 여기 또 바로 이 M7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방전을 할 수 있겠죠. 기존 10W급이 방전기 내장이었는데 외부 익스터널을 이용해서 70W급 방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요거 이제 3.7V 다 돼갈 때쯤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방전 중인데요. 방전 중인데, 자, 보시면 3.77이죠? 3.77. 지금 3.77, 3.72, 3.76. 지금 약간 셀 편차가 나고 있죠. 75, 76. 근데 이것들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방전을 하면서 다 3.7V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세요. 지금 3.72A죠? 그래서 지금 각 셀별 3.7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 방전이 계속 잘 되고 있죠? 아까 3.몇A였다가 지금 -2.5A 방전 중이죠? 그리고 아까 1번 셀이 좀 빨리 방전됐어요. 근데 계속 지금 3.7V를 유지하고 있죠. 나머지 셀들이 지금 방전 중에 있고요. 지금 와트 수는 지금 보면 아까 68, 69W였죠. 처음에 지금은 44W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와트도 이제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와트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이 방전기에 있는 그 발열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도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 공기 온도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방전기, 두 번째 방전기 제작 영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좀 더 파워를 더 큰 거, 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요거 CPU 이제 히트싱크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200W 저항을 이용해서 한 100W 정도는 파워를 낼 수 있는, 안전하게 100W에서 좀 더 오버돼서 한 120, 그 정도 파워를 이제 방전할 수 있는, 그 용량으로 방전할 수 있는 방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M7을 이용할지 아니면 M7 없이 그냥 방전이 되는, 저 제일 첫 번째 만든 방전기, 그걸 그런 타입으로 만들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자, 시간이 이제 시간만 있으면 다 3.7V로 맞춰주겠죠. 왜냐하면 아까 전부터 1번 셀은 더 빨리 방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더 방전이 안 되고 맞춰주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